시골로 귀농귀촌 하신 분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 이 동네에서 어떤 작물을 언제 심고 언제 수확을 해야 좋은지 이 동네 농사에 대해서는 완전 이제 박사가 되셨고 그 다음에는 사실 집을 짓고 나서 가장 돈이 많이 들고 단기간에 하기가 힘든 게 바로 조경입니다. 조경. 그런데 이분은 10년 전에 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조그만 묘목을 갖다 심어놨는데 이것이 벌써 10년 지나서 울창하고 그 돈이 얼마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꺼번에 급하게 하려고 했으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 돈이 안 들고서 훌륭한 정원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분은 시골에 귀농귀촌 하시면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이고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을 사람들과의 융화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은 마을에 들어오면서 바로 이 융화란 문제를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10년 동안 이 동네 들락거리면서 네. 동네 사람들 안면도 있으면 인사를 하면서 맞아, 벌써 맞아. 뭐 이렇게 동네 행사에도 가끔 참석을 하고 그렇지, 이러면서 그렇지. 동네 사람들 안면을 익혔기 때문에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전에 이분이 이사를 와서 동네 사람들 모시고 집들이를 했는데요. 그 집들이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예. 만약에 보통 귀농귀촌 하신 분이 집을 짓고 동네 사람들을 모셔서 집들이를 하면 다 동네 사람들은 이런 분위기로 갑니다. 아유 그래 뭐 자기 저 도시에서 온 거 돈 자랑하려고 하나 보다. 맞아 맞아. 아 이러고 약간 좀, 그렇죠, 좀.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그 당시에 이분의 분위기는 어땠냐면 마치 어디 이 동네 살다가 저 대처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온 조카가 집을 짓는 걸 다시 맞이하는 바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네,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환영하는 분위기였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런 중간 단계 5도 2촌 세컨드 하우스를 이용을 해서 5도 2촌을 한번 중간 단계로 적극 활용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귀촌 귀농 전문위원이라고 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들어와요, 정말 그냥. 잘 들었고요. 네. 이 점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가장 포인트인데 우리가 정말 단순히 캠핑 떠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삶의 터전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아이가 어려서 아이와 함께 텃밭을 가꾸려고 조그만한 주말 농장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진짜로 어려워서 그쵸. 사실은 그 텃밭 일하시는 그래요. 분은 저희 어머니시거든요. 저는 먹기만 하는데 제가 6차 산업이란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아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잘 고민해서 준비해서 귀농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거 있어요. 5촌 2도는 별거 할 수 있는 아 그것도 아주 좋고 그럼 사이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매일매일 보는 거. KBS.